자, 이제 6평 총평 시작하도록 할게요. 간단합니다. 이번에 6평에서 지금 이 1등급 컷이 91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2017학년도 이후에 1등급 컷의 평균이 지금까지 평가원 시험이 13번 있었는데, 90.7점이거든요. 그러니까 91점이면 평균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딱 평가원이 가장 이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난이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원 입장에서는 91, 92이 정도 되는 그 난이도를 적정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91, 92가 나오면 잘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그것보다 낮으면 좀 어려웠다고 반성을 하고, 그것보다 너무 높으면 또 이제 다음에 좀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적정한 난이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이 비문학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평, 9평 수능 가면서 점점 오답률 탑10에서 이 비문학에 차지한 비율이 올라가요. 지금까지 수능을 기준으로 하면 40문제 중에서 32문제가 비문학이거든요. 문학 1문제, 문법 7문제. 근데 6평, 9평은요, 예전에도 2017년부터 보면 이 문학을 틀리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점점 EBS 학습이 되면서 줄어들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번에도 근데 6평에서도 오답률 1, 2위는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16에서 21번이 좀 쉽게 나왔거든요. 만약 그 영향이 없었으면 비문학의 비중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6평, 9평 수능 가면서 점점 이 등급을 가르는 게 비문학이 되니까 비문학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희일비 금지. 그래서 6평과 수능 성적 사이의 관계는 34%밖에 관계가 없어요. 개연성이. 이쪽이 6평이고 이쪽이 수능이라고 한다면 R제곱이 한0.3333뭐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래프를 휴지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주 잘하는 친구들, 격이 높은 친구들은 6평도 잘 보고 수능도 잘 봅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34%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러니까 6평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 중에서 수능에서 1등급을 유지한 학생은 3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 늘한 얘기죠. 근데 1위도 안 되지만 1B도 안 됩니다. 성적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안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바뀌어요, 인지적성 시험은. 예를 들어서 매년 이 시험 성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굉장히 등급이 안 좋았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등급이 좋다. 주로 국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성 있게 나와요. 근데 R제곱이라는 게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과목은 한0.6이 정도 나옵니다. 한 0.65가 넘어가면 예측 타당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상할 정도로 예측 타당도가 낮습니다. 6평 성적을 가지고 수능 성적을 예측하는 게 어려워요. 상관성이 없진 않습니다. 이 R이라는 게 상관계수라는 거거든요. 근데 상관계수가 0은 아니지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는 거지, 이제 문제인 거죠. 왜 우리는 어떤 회차는 잘 보고 어떤 회차는 잘못 보느냐? 친숙한 문제와 친숙하지 않은 문제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친숙하지 않은 문제를 풀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어는 사실은 이두 가지의 쟁점이 사실은 핵심에 있어요. 친숙하지 않은 문제와 친숙한 문제. 사람마다 달라요. 친숙하고 친숙하지 않은 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친숙하지 않은, 자기가 봤을 때, 이거 친숙해 라고 하면 잘풀수 있겠죠. 근데 친숙하지 않은 그런 회차들은 굉장히 이제 또 힘들어 하거든요.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회차만 성적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친숙하지 않은 문제도 잘풀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친숙한 문제에서 배웠던 원리를 친숙하지 않은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표상전이라고 합니다. 이 표상전이를 할수 있어야 여러분이 문제풀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풀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표상전이를 해줘야 돼요. 물론 지식도 중요합니다. 지식도 무시하지 못해요. 근데 지식만으로는 여러분이 문제풀이 전문가가 될수 없습니다. 일희일비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능하면 뭔가 안정된 성적, 1등급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지식은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표상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문제 풀이 전략을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데, 이제 커멘트 하면 지식은요, 친숙함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철학 쪽 많이 아시면 좋습니다. 철학 쪽을. 근데 우리나라는 철학을 교육 과정에서 잘 거의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5분 철학이라고 하는 이 요즘 유튜브 채널이 하나 나왔는데, 이 김필은 교수님이 하고 계세요. 김필은 교수님이 누구냐면 작년 리트 문제에 나왔던 시간여행이라는 책의 저자시거든요. 그래서 이 5분 철학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유튜브에. 우리나라 이쪽 그 컨텐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 이분. 그래서 이제 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5분 철학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30분 하십니다. 하지만 이 교수님 주장으로는 5분처럼 느껴질 거다 라고 하시는데, 이 컨텐츠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고요. 5분 과학이란 것도 있어요. 다른 분야 하시는 거지만 이것도 괜찮은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런 걸 봄으로써 특히 문과는 5분 과학 보고 이과는 5분 철학 봄으로써 주제에 대한 친숙도를 높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표상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각 문제를 가장 잘 표상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을 익혀야 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스키마라고 해요. 다이어그램은 다른 말로 도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각 문제에 적합한 도식이 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친숙하지 않은 문제든 친숙한 문제든 다 동형 문제일 때가 있어요. 이걸 지우고. 동형 문제란 게 뭔가요?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사실 형식적으로 같은 문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웠던 표상을 여기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격이 높아져서 들쑥날쑥하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평 해설 강의 할 때도 주로 이제 이 어떤 표상이 어떤 다이어그램이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좋은 이 스키마인가, 어떻게 표상하는 게 좋은가, 이게 핵심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 강사들은 지식을 많이 가르치겠지만 국어 과목 강사는 항상 문제 간의 유사성을 얘기해 줘야 돼요. 친숙하지 않은 문제와 친숙한 문제 사이에 유사성을 주목했을 때 여러분들이 국어 성적의 바른 방향으로 학습하게 되고 실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여러분 뇌가 바뀌어요. 3월 학평에서 여러분 이 AMPA 수용체와 NMDA 수용체의 질문 나왔던 기억나세요? 잠깐 시냅스 얘기를 하면 뭐 글루타메이트가 나왔을 때 M파 수용체가 열리면 NMDA 수용체가 열리고, 그러면 M파 수용체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신경세포의 시냅스가 커져요. 여기 이쪽을 이제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학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자극을 준 쪽은 커지지만 자극을 주지 않은 쪽은 사멸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유연한 뇌와 안정적인 뇌. 오늘 유평 해설에도 나와요. 과거제는 유연성을 높이기도 하고 유동성이라고 돼 있지만 같은 거예요. 안정성을 높이기도 했다.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둘은 원래 반비례거든요. 유연성은 변화되는 걸 말하고 안정성은 변화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를 학습할 수 있어요. 유연성이 높은 뇌는. 여러분이 어렸을 땐 유연성이 매우 높은 뇌입니다. 그래서 온갖 신경세포가 다 있어요. 시냅스가. 지금보다 두 배 정도 더 많은 시냅스가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되면서 늙어가는 거죠, 같이.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안정성으로 가게 됩니다. 대신에 기억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기억의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중간 정도 있어요. 요건 한 40살 넘어가야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주 자극을 받고 사용하고 관심을 가진 영역은 우리가 두뇌가 리모델링 됩니다. 우리의 모토가 두뇌 혁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냅스 간의 연결이 강화되면서 그 얘기는 정말로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두꺼워집니다. 여기가.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적합한 뇌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정보 처리가 수월하게 정확하게 잘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그 방향성이 이제 이 스키마에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규칙만 가지고 생각하면 참 좋겠지만 논리학적 규칙으로 살아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역시 이런 그래프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규칙과 유사성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의 이 사고방식을. 그래서 그동안 이 두 가지로 이제 연구를 했었어요. 시스템 1, 시스템 2. 규칙적인 뇌를 가진 사람은 체계화를 잘합니다. 세부적인 걸 잘 봐요.
나무를 잘 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유사성을 잘 보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좋아요. 정신화를 잘한다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EQ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EQ라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아스퍼거 신드롬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네,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굉장히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를 잘하고 틀린 그림 같은 걸 찾기를 잘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정말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안 보고도 사진처럼 그려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위치합니다.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을 잘 보고 체계화를 잘하고 규칙적인 사고란 대신에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공감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사람들을 자폐증 환자 또는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규칙과 체계화는 잘 못해요. 근데 숲은 참 잘 봐요. 일반화는 되게 잘해요. 구체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 우리는 어떤 뇌를 가져야 될까요? 중간 정도를 가져야겠죠. 사람이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극단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우리가 남성은 약간 이쪽에 있고 여성은 보통 이쪽에 있다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다 이 중간에 여러분 설마 극단적이지 않겠죠. 참고로 여기 있는 친구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거짓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거짓말하는 부모님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 우리는 자폐증이나 사이코패스가 아니구나 이러면서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 문제를 잘 못 푸는 친구들은 사실 요거 쪽을 잘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공감 능력, 유사성, 또 정신화. 전우치가 왕을 막 속여가지고 네, 이 금품을 갈취했을 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충효를 당한 게 아니죠. 왕한테 거짓말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 이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은 약간 이쪽이고 수학이나 물리학 쪽은 약간 이쪽이에요. 근데 비문학은 중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뇌를 잘 가졌을 때 이제 비로소 이 학습의 방향을 잘 잡았다 할 수 있을 것이고, 옛날에는 너무 논리학적으로 규칙, 형식 논리학적 사고 이런 강조했던 때도 있었고, 한때는 또 유사성을 너무 강조했던 때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중간 영역에 있는 인지거에서 스키마를 강조합니다. 실용적인 스키마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능력을 달성할 수 있는 건 이 실용적인 스키마거든요. 아무리 논리학 규칙을 막 가르쳐봤자, 논리학 박사가 돼도 실제로 규칙에 따라 사고 잘 못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체화가 어렵다, 체화가 어렵다라고 할 때는, 내가 체화에 대해서 잘못 정의한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간은 규칙에 따라 사고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적절한 스키마를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키마의 표상이라고 하는 거는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똑같아야 한다 게 아닙니다. 결국 이것의 적응도는 얼마나 문제를 잘 풀 수 있느냐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하면서 계속 강조할 게 스키마긴 한데, 이 얼마나 문제를 푸는데 적합한 스키마를 내가 가졌는가. 근데 스키마는 같은 문제를 풀면서도 하나가 아닐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스키마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오늘 수업하면서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유사성, 공감 이런 것들은 따로 공부 안 해도 돼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이고, 규칙적이지 않은 암묵적인 지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어고사는 이 너무 단순한 것들, 뭐 해가 뜨면 기분이 좋아요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것도 시간 낭비가 될 것이고, 실용도 그렇게 너무 규칙을 강조하는 것도 시간 낭비가 될 것이고, 어차피 못하는 거니까 실용적인 스키마를 강조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